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3월 30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특징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쟁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5차 회담을 했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건설적이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뭐 만족스러운 얘기들이 오고 갔다, 뭐 그런 뉘앙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모습,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물론 주식도 우리가 이제 위험 자산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는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폭은 크지는 않았다. 그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움직이는 자동차주. 핵심은 전기차다라는 부분인데, 좀더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간밤에 있었던 뉴스를 같이 체크를 해보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자, 평화 협상에서 크게 진전을 이뤘다라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라는 땅이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크게 있으면, 지금 러시아가 얘기하는 것은 키예프가 요쪽에 있어요. 키예프 강을 따라 흐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강이 흐르고 있죠. 지금 보면 요 밑에 이제 크림반도 쪽은 이제 러시아가 차지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 이후에 여기 돈바스 지역이라는 것이 여기에 루안스크와 이제 도네츠크 지역에, 예, 요 지역 자체에서 원래 러시아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2014년도부터 계속적인 내전이 이루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지역과 이제 루시아폴, 여기 요 지역까지 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러시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여기 중립국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줄다리기를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고, 다음 달 1일 날 중국과 EU가 정상회담이 화상을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환율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환율을 같이 보면, 자, 2월 24일 날이 이제 전쟁, 선방을 쳤던 날입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했고, 그 이후에 환율이 빠르게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124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선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워낙 약세 기조는 수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이제 1130원에서 한 1170원, 80원 정도 사이의 얘기고, 1200원대를 넘어선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는 구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현재는 강세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조금씩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과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환율이 안정된다는 것은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 이런 글로벌적인 움직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가 잡혀지지 않았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업종 차트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고, 자, 거기에서 연기금과 투신권에서도 매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잡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는데, 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수를 보면, 자, 오늘 2746포인트. 오늘 시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떠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을 하면서 빠져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꾸준하게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볼수 없다. 왜냐, 시가가 제일 높은 자리가 형성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2770포인트가 저항이 됐다. 그죠?
2770포인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700포인트인데, 요번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2700포인트 지지를 밟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77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그 위에는 2830포인트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갭이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2700포인트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투매가 나올 수 있죠. 여러 번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난 다음에 넘어갔기 때문에 단단한 지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깨고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에 대한 악재가 터졌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횡보 후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때는 변동폭을 조금 더 줘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을 건데, 그거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후 상승을 하든지 또는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상승할 것이다, 이 둘 중에 한 개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요 1번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것은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힘든 것은 오히려 기간 조정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4월 때 이런 옆으로 이제 무기력한 움직임이 이어진다, 조금 실망 면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지수에 대한 부분의 투자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셔야 되고, 현재는 종목별 양상 이슈에 의해서 좀 더 시장을 봐야 된다. 지금 미국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 나스닥이 하방에서 올라오는 폭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죠?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34,80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이었음 불구하고 그걸 돌파를 해서 또 강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최근 움직임 자체가 변동폭이 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대형주들에 대한 약진이 조금 부진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다음 이슈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자, 휘발유 값이 급등이 나오고 있으면서 구글에서 전기차 검색 건수가 사상 최다 건수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 마찬가지 미국의 전기차 시장도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간밤에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간밤에, 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테슬라가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죠. 신고가를 가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최근 들어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8% 그리고 이제 2% 상승을 하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포드, 자, 포드가 장중에 6%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리비안도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가 확장될수록 범위가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자, 4%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현대차가 반등을 강하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저는 사실 현대차가 16만원 깨지고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장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 긍정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들이 그 하방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금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이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로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전기차 부품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또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미국 시장이 확대가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부품업체들도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럼 일전에 우리가 봤던 조지아 법인을 가지고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기차 부품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때 우리가 이제 뭐 S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전기차 부품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무 부품이나 끼워서 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갖춰져 있는 부품을 끼워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SL이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뭐 지금 현재 뭐 덕양산업이라든지 조지아 법인을 가지고 있던 들썩거렸던 기업들, 또는 이제 리비안 관련된 기업들, 뭐 에코캡 같은 기업들도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이 한번 또 붙어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쪽에 대한 매기세도 또다시 한번 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테마를 정해서 본다. 그러면 전기차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오른 종목군들 말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순환매를 보칠 수 있는, 결국 시장은 이슈에 의해서 지금 재료 매매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전기차 부품주들도 우리가 함께 봐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생산, 뭐 천연가스라든지 또는 뭐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데, 종목권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급등을 보이고 난 다음에 끝나진 않을 거라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슈는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전기차 부품주들도 반드시 챙겨봐야 된다. 전기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조지아 법인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놓은 유튜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대한 내용도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투자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도 보시면요, 일단 한미글로벌, 기가레인, 비비안인데, 자, 오늘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좀더어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지시공들이 강한,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그런 법적인 부분은 강하게 좀 조치를 해줘야지만 기업들도 좀더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할 거라고 보는데요. 생각보다는 영업정지 8개월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부지시공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또 한미글로벌 또는 히림 같은 기업이고, 또 한미글로벌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전에 또 호재가 한게더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코바나 컨텐츠도 관련주입니다. 후원사로도 이름을 날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저는 이제 건설 관리 관련 부분에서 이 한미글로벌에 대한 역할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변화, 그리고 기가레인은 오늘 삼성전자의 5G가 확장될수록 거기에 따른 부품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자, 비비안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자회사 메타버스 관련된 지분에 대한 보유, 그리고 이제 용산 이전에서 본사 용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최근에 약간씩 이슈가 좀 되는 종목입니다. 낙폭과대로 좀 봤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씩 보면요. 자, 한미글로벌이 지금 이제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를 할수 있는, 그 전고점이 14,800원 밴드고, 그 자리를 한번 넘어설 수 있는 자리까지 한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화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업황이 긍정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좀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의미 있는 자리, 장기평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 돌파를 했는데, 자,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조정 이후에도 강한 상승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이미 이 장기평에 대한 부분은 돌파가 이루어졌던 자리입니다. 앞에서 꾸준하게 돌파를 해왔고, 지금은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또 비비안. 자, 비비안은 조금 많이 빠졌죠. 바닥권역부터 지금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화를 좀더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전방송사에서 제가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TV, 아시아경제, SBS, CNBC, 그래서 모든 곳에 1등을 하고 한국경제TV에 이제 스카웃이 되고, 제가 지금 현재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가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종목군들
급등 나오는 종목분들 많은데, 그런 종목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150700번이고, 방송은 월요일과 목요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7시 반, 그리고 목요일은 밤 9시, 밤 7시 반, 그리고 밤 9시에 출연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하셔서 주식에 대한 성과를 함께 누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